와, 밤은 셀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켜주면 신비한 동물. 와, 이거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피규어를 보여드릴 것인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도 상륙하면서 국내에도 이제 팬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엄청난 스케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우,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쿼터 스케일 되겠습니다. 아, 크다 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만달로리안이 해외에서는 뭐 지금 센세이션, 뭐 붐 오브 붐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약간 미약한 바람이 불고 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만달로리안 6분의 1 스케일 한번 또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쿼터 스케일 합본입니다. 더 만달로리안 앤 그로그. 네, 디럭스 버전 되겠습니다. 쿼터 스케일 017입니다. 네, 16번이 이 만달로리안 합본의 이제 일반 버전이고 17번이 이제 디럭스 버전입니다. 600채가 넘어가는 6분의 1 스케일에 비해서는 정말 이제 조금 나온 쿼터 스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뭔가 쿼터 스케일도 인기가 조금 덜해요. 아, 인기가 조금 덜하다기보다는 미개봉 기준으로 시세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커라든지 다스베이더라든지 또 배트맨 비긴즈 버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스파이더맨 쿼터 스케일도 사실은 이 미개봉이 막 예, 떡락을.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쿼터 스케일의 맛을 본 사람으로서는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또 대리만족 시켜드리려고 예, 가져와 봤고요. 혹시나 네, 만달로리안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뭐 만달로리안 자체는 뭐 극적인 반전이나 뭔가 그런 스포일러는 없기 때문에 뭐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알고 뒤에 만달로리안을 보시는 것도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달로리안 디럭스 버전입니다. 이 친구는 70만원 초반대, 일반 버전은 50만원 완전 후반대라고 뭐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차이는 베이스에 있습니다. 자,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달로리안의 이 헬멧, 그쵸? 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티바이저의 헬멧이 프로필로 예, 옆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만색에 회색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예, 핫토이 스타워즈의 시그니처 박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쿼터 스케일에 여기 단추 네, 들어가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요 띠가 만달로리안 앤 그로그라고 해서 사실 뭐 테이큰 이후로 이렇게까지 자기 이 자식을 이렇게 보호하는 히어로는 못 봤습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 실제 자식은 아니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쿼터 스케일에 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큽니다. 여러분. 46cm에 달하는 쿼터 스케일의 만달로리안 딘자린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표현들을 이제 더 크게 박아놨기 때문에 아, 또 느낌 좋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6분의 1 스케일보다는 이 베스카 아머의 빛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봐서도 와, 저 친구 딘자린이구나 알 정도로 굉장히 그 베스카르 풀 아머가 원래 반짝반짝 빛나는데 요거는 뭔가 전투를 많이 하고 나서인가요? 약간 좀 색깔이 좀 어둡습니다. 6분의 1 스케일이 조금 더 밝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까이 대놓고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아, 살짝 밝긴 해요. 살짝 밝긴 한데 육안으로 제가 느꼈던 것보다는 또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뭐 T자형 바이저에 예, 오른쪽에는 머드혼 이 또 문장이 또 딱 박혀 있습니다. 아머러가 시즌 마지막에 이렇게 딱 박아주죠. 그러면서 이 그로그랑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됐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요. 거의 시즌1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표현을 해줘서 그런지 이런 웨더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영화 설정상 그 시기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르다고는 뭐 생각은 하고요. 뭐 가죽으로 이렇게 표현해준 이런 이음새들도 다 너무 좋고요. 이런 망토 젖혔을 때 뒤쪽 부분들 네, 뒤에도 이렇게 뭔가를 장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다 표현들 잘 돼 있고 이런 총알들 다 빠집니다, 그렇죠? 네, 하나하나 다 빠지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네, 뭐 움푹 파인 부분들 표현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폭 장치들 있죠? 세 개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석으로 돼 있네요.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6분의 1은 그걸 약간 끼우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좀 잘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조금은 아쉬웠는데 기폭 장치 뒤쪽에도 이렇게 문양을 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딱 들어가는
그렇죠. 또 쿼터 스케일은 이 정도의 또 차이가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다 움직여주고요. 하체도 표현들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총알, 더 큰 총알이거든요. 빠지는 것들은 뭐 당연하고 네, 이런 부분들 딱 네, 아주 뭐 크다고 해서 결코 뭐 디테일이 떨어지지 않고 훌륭한 디테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무기를 잡는 손이 한 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손은 총 7개. 위쪽에 그로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만달로리안은 안 봤지만 이 그로그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이 그로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게 쿼터 스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6분의 1 스케일보다는 좀 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손바닥 정도의 크기가 되어버린 그로그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아 요거도 제가 6분의 1이랑 그럼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요게 유모차에 타고 있어서 조금은 네,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이렇게 6분의 1과 4분의 1 차이는 요 정도 크기라는 거. 좋아요. 예. 네. 좋고, 오, 헤드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약간 입을 다물고 귀가 살짝 내려가 있는 듯한 요런 또 헤드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뭐 바꿔 껴도 이런 약간, 그죠? 외계인의 모습은 뭐 너무나 표현을 또 잘해주기 때문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네요. 6분의 1은 스태츄입니다. 근데 이 4분의 1은 액션 피규어입니다. 움직입니다.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네. 팔 이런 것들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설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아, 손 파츠가 또 얘도 들었어요.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라는 거. 얘랑 얘랑 뭐가 차이지? 검지도 없잖아요. 손가락 3개밖에 없잖아. 가운데 손가락이 조금 눕혀 있는 거랑 가운데 손가락이 살짝 펴 있는 거. 그리고, 아, 요거는 쫙 펼쳤네요. 한 쌍씩 들어있는 거예요, 한 쌍씩.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쫙 펼쳐서 이렇게 구부린 손이랑은 좀 구분이 됩니다. 손은 총 3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벌써 너무 귀엽고 뭐 귀가 빠지네. 생일도 아닌데. 귀 파츠도 또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두 개인데 귀가 3쌍이기 때문에 다 이제 호환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양쪽 귀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얘가 조금 더 올라가 있나? 얘가 살짝 더 올라가 있는 느낌. 이거랑은 차이가 확실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가 살짝 올라가 있는 느낌, 완전 평행한 거, 살짝 내려가 있는 거, 이렇게 세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미쳤네요. 여러분, 와. 이게 다 루즈입니다. 오늘 뭐 밤 셀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루즈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일반 버전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베이스가 지금 보이는데 요거는 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을 또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지네요. 제트팩이 들어있습니다. 시즌1 마지막에 또 아머러에게 받았던 그 제트팩. 뒤에 꽂으면 뭐 되겠죠. 당연히 자석이겠죠, 그냥. 네. 네, 쉽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꽤나 네, 안정성 있게 붙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쿼터 스케일이니까 이 블래스터 라이플이 이만해요. 제가 봤을 때는 30cm 자보다도 큽니다. 한 40cm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제가 6분의 1 스케일이랑 또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딱 뒤쪽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쵸? 크기가 뭐 아예 네. 아, 이 정도. 요런 스쿠프도 또 당연히 빠지고 단순한 총이 아니죠. 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총알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넣어 주고 이렇게 딱 닫아 줄 수 있게. 요런 디테일들. 라이플에 이어서 피스톨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그 특유의 그 서부 영화? 그런 웨스턴 무비들을 또 표방을 하면서 요런 총들을 많이 넣어줍니다. 요런 총집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죠? 요런 데다가 또 넣어주면 됩니다. 야,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게 또 액션 피규어들만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스카르도 들었습니다. 베스카는 딱 하나만 들었네요. 네. 6분의 1 스케일에서 아예 베스카 한 통 줬잖아요. 네. 그거랑은 또 별개로 네, 조각 하나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파츠가 이 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쵸? 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귀 생각보다 꽤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와.
기폭장치입니다. 요거는 완전 열기폭장치, 그죠? 크게 터트릴 때 썼던 그 열기폭장치인데 이런 부분들 움직입니다. 와, 좋고요. 그리고 요거, 그쵸? 추적장치. 현상금 사냥꾼에게는 필수인 또 요런 또 추적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파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런 좀 작은 블레이드라고 해야 되네요, 그죠? 요런 거. 이거는 좀 약간 웨더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머드온이랑 싸울 때 이 라이플도 막 날아가고 없어가지고 마지막 이 칼 가지고 이제 찌르려고 했던 그 칼인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요거, 아, 요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요렇게 네, 파츠 교환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그 파란빛? 네, 그 파란 채색을 조금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교환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살짝은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이거, 아, 여러분, 화염방사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이게 크니까. 오! 역시 베스카는 단단합니다. 엄청나게 굴러갔어도 네,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멋있다. 그쵸, 여러분? 와, 아니, 너무 좋아요. 이게 딘자린이 쓰는 많은 무기 중에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잡아주는 와이어 그래플링 후크까지 발사를 시켜서 잡아서 이제 땡기는 뭐 이런 포징들도 할 수 있게. 아니 진짜 루즈만 지금 막 보여드려도 야 이거 막 밤샐 각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로그를 넣는 가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람이 파괴되면서 아마 그때부터는 이렇게 또 가방에도 넣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그로그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또 딘자린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만족도가 진짜 최상입니다. 그리고 이 그로그에 또 소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토사우루스 엠블럼에 이 목걸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알 아닙니다. 눈알. 레이저 크레스트의 그 손잡이죠. 요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놀았던. 그래서 여기다가 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손은 레이저 크레스트의 그 손잡이를 딱 끼울 수 있는 그런 손 파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목걸이를 또 걸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호보 요람, 네, 요람에 딱 덮었던, 네, 그 담요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네, 아래층 파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일반 버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와, 여러분, 타조알 아닙니다. 예, 공중에 떠다니는 그 호보, 네, 요람 되겠습니다. 요렇게. 오! 아, 요렇게 열립니다. 요런 식으로 열립니다. 안쪽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와, 역시나 쿼터 스케일에서는 요런 네, 안쪽 디테일들을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내가 안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포근해 보이는 외계인의 네, 유모차. 네, 아, 예쁜데요? 6분의 1 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6분의 1이랑은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네. 퀄리티도 뭐 비슷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6분의 1도. 하지만 색깔이 완전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랑 얘랑 다르네요. 아니 이거 뒤에 다시 만들어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메탈 실버였거든요. 같은 요람인데 이런 레이어나 이런 색깔들의 이런 뭐 방식들이 좀 다릅니다. 이 뒤쪽으로 봐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색상이 좀 달라요. 또 여기에 네, 앉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쿼터 스케일은 액션 피규어다 보니까 뭔가 포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네, 6분의 1 스케일은 제 영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누워있는 거 따로 네,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서 있는 녀석은 또 따로 해서 두 채를 넣어줬거든요. 그거도 나쁘지 않지만 네,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닫힌 모습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디럭스 버전에만 들어있는 베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만 원이 넘게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럭스 버전에는 와, 베이스가 네, 진짜 예쁜데요. 이렇게 미토사우루스 엠블럼 베스카르 모양으로 딱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은색으로 많이 빛나고요. 오른쪽에는
네, 이 IG11 네, 이렇게 부서진 네,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보면은 약간 그 플라스틱이고 아래쪽은 또 이렇게 약간 연질로 되어 있어요. IG11에 또 요 얼굴들이 움직입니다. 만달로리안에 헬멧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이 네, 뭐 녹이스럽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죠? 약간 구릿빛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시즌 1의 마지막쯤 그 탈출할 때 막 쌓여 있었던 그 만달로리안 헬멧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에 딱 파묻혀 있게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네, 움직여지고 빠지네요. 아예 구멍 요 돌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뒷모습 이런 부분들은 그 아머러 내부에서 그죠? 이 막 베스칼 로기고 그 대장장이 예, 그분의 그런 작업장들을 조금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쿼터 스케일의 스파이더맨도 그랬고 그 아이언맨 마크 3도 그랬고 네, 이런 베이스 자체가 또 이 전시해 뒀는데 굉장히 큰 한몫을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네, 디럭스 버전이 조금 그 돈을 지불할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친구가 딱 꽂아지는 본체입니다. 이거 뭐 진짜 어디 저기 파이프에서 지금 떼온 거 아니죠 지금? 네, 이렇게 생긴 총 2회 중연발 기관포라고 해요. 구형이 아닌 또 이건 또 신형? 요걸 마지막에 그 막 발사하면서 또 스토미들이 많이 희생되죠?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막 들고 여기 잡고 쐈던 모습들도 드라마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 꽂아주는 것 같아요. 얘를 꽂아주고 얘는 여기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 그냥 올려놨는데도 뭐 예 포스 뿜뿜 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가 딘자린을 일단 올려줍니다. 아 좋아 좋아 여기 총도 하나 세우자. 이런 식으로 꽂을 수 있는 네 이런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꽂아서 살짝 구부려주면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있는 듯한 스탠드가 하나 생겼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아, 그로그를 여기 또 얹어주면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 뒤쪽에 하나 더 이렇게 동그란 걸 꽂아서 얘를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네, 꽂아둘 수 있게. 그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겠죠. 자, 이게 AAA 건전지가 또 3개나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건전지 넣고 불 들어오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을 한번 켜볼게요. 아래쪽에 있어요. 요쪽에 전원을 네. 이렇게 켜주면 전체적으로 요 아래쪽에 뭐 불을 지금 지피는 듯한 주황색 은은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IG11의 네, 얼굴에 이렇게 라이트가 다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면 움직여주는 대로 불이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줬는데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더 불이 네,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라이트를 하나 큰 걸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양쪽으로 네, 라이트가 은은하게 번지는 것을 표현을 해줬고요. 네,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라이트로 해서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달로리안 앤 그로그 합본 디럭스 버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만달로리안을 재밌게 보신 분들에게는 진짜 이 친구는 네, 너무나 큰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딱 두 가지. 딘자린의 언마스크 헤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베스카가 조금 더 막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고 조금은 데미지 입은 모습, 조금은 어두운 모습이라는 거. 뭐 그 두 가지 외에는 지금 너무나 만족하는 명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달로리안 쿼터 스케일 네,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